네, 2023년 2월 21일이에요.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또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는 거는 프론트엔드 구성을 하고 있어요. 프론트엔드 구성인데 이게 의외로 조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니까 자바스크립트 JS 모듈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JS 모듈들을 웬만하면 지금 없애려고 합니다.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게 보시면 왼쪽에 쇼핑 카트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뭔가 좀 커밍 순 메시지가 있고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지금 현재 이렇게 피닉스죠. 피닉스 구동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코드는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이게 코드입니다. 코드인데 보시면은 요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JS 파일들 요것들을 좀 어떻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요거 JS 파일 없이 피닉스 엘릭스만 가지고 한번 프론트엔드로 구성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일단 차분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굉장히 파일이 많죠. 좀 많은데 요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다책 여기 리얼타임 피닉스라는 책이에요. 리얼타임 피닉스 맞나? 제목이 리얼타임 피닉스였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볼까요? 제목 한번. 아, 맞네요. 리얼타임 피닉스라고 하는 책. 이 책을 참고로 해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조금 복잡한 책이에요. 특히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지금하고 좀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책이 리얼타임 피닉스가 나온 책이 2018년도 책이죠. 리얼타임 피닉스. 2018년인데 요게 2018년 이후로 지금 이미 2023년이잖아요. 그 사이에 상당히 뭐 라이브러리 변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코드들을 그냥 그대로 지금 상황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맞게끔 현재의 어떤 피닉스라든가 엘릭스 생태계에 맞게끔 코드를 또 수정을 해 나가야 돼요. 그 작업도 상당히 큰 작업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2018년도 버전이잖아요. 2018년 버전을 2023년도의 현재의 엘릭스와 피닉스 라이브러리에 맞춰서 수정도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JS 파일들,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이죠. 요것들을 다 어떤 식으로든 없앨 겁니다. 없애고 엘릭스만 가지고 프론트엔드로 구성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것만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게 ABC 뱅크와 ABC 마켓이잖아요. 그래서 ABC 뱅크에서는 이제 뱅킹 업무, 그리고 뱅킹 업무의 회계 업무와 세무, 그리고 증권 거래와 보험 업무까지 다 통합을 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무인 전자동 은행을 지금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요앞 단계, 여기 한 5개 과정까지는 어느 정도 쉽게 좀 정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나머지 하나를 지금 마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나머지 하나 뭐냐니까 ERP와 그리고 공공행정관청 업무입니다. 요걸 은행에 통합을 하려고 해요.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기존 은행은 보통 예금하고 대출하고 기타 이제 금융 상품이잖아요. 금융 상품 제공하고 그리고 각종 서비스 뭐 송금이라든가 등등 이체라든가 등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은행인데 요 은행 기능에다가 이걸 여기다가 뭘좀 추가를 하는 거예요. 추가하는 것이 증권사 업무와 증권 거래소 그리고 보험까지 추가하고 그다음에 회계 그러니까 은행 계정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계 재무제표를 자동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무 마찬가지 은행 우리 ABC 뱅크의 계정을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과 사업자와 법인에 대해서 세무 업무까지 택세이션 업무까지 제공합니다. 세금 신고라고 해야 되나요? 세금 신고 까지 제공을 하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하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다 ERP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ERP는 뭐냐니까, Enterprise Resource Planning이라고 얘기하나요? 이걸 한국말로는 뭐라 그런지, 전사적 자원관리라고 합니다. 요 모듈을 추가합니다. 요 모듈을 추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부연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제주도를 상징했을 때 제주도 인구가 68만 명이고 그리고 사업장이 한 10만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 10만 개 사업장과 68만 명의 인구 요것으로 하나의 인트라넷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이나 현대 같은 삼성이나 뭐 현대자동차 뭐나뭐 삼성전자나 이런 데 보면은 들어가 보시면은 인트라넷을 다 쓰고 있어요. 요 인트라넷을 쓰고 있는데 이러한 인트라넷을 제주도 전체에다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데 그 적용하는 방법, 그 도구로 ABC 뱅크를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아마 대기업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보신 경험하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전체가 하나의 마치 하나의 대기업처럼 그렇게 구동되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의미냐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가는 것이 제주시 연동의 국수 만찬이라고 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만찬이라는 식당이 있어요. 요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국수 만찬 요렇게 제주시 연동 국수 만찬이라고 있어요. 이미지 보시면 요렇게 돼 있어요. 요 집이에요. 여기가 이제 국수 만찬이라고 하는 집입니다. 집이고 메뉴는 이 고기 국수와 비빔국수가 대표적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두 가지 메뉴인데. 자, 문제는 뭐냐니까 이 국수 만찬이라는 곳은 항상 붐벼요. 항상 붐벼서 여기 지금은 사람이 앞에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항상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기만 하면은 항상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많이는 1시간, 짧으면 30분 정도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런 것들을 이 예를 왜 말씀드리냐니까 국수 만찬 때 대기할 필요 없는 그러니까 늘리지 않고 영업장을 확장하지 않고 대기할 필요 없는 어떤 영업 방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식도 구현하고 그리고 이 업장의 어떤 재무제표도 생성을 하고 그리고 이 업장의 세금 신고도 대응을 하고 무엇보다도 여기 업장에서 예를 들어서 국수를 뭐 100그릇을 팔았단 말이에요. 고기 국수를 100그릇을 팔게 되면은 재료를 사야 될거 아니에요. 돼지고기나 계란이나 파나 뭐 고춧가루나 이런 재료가 들어와야 되겠죠. 마찬가지 상추라든가 김이라든가 판매량에 따라서 필요한 재료, 원자재를 뭐 배추김치에 필요한 배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져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 재고 관리가 되는단 말이죠. 특정한 그러니까 계란이 떨어졌다. 그러면 자동으로 해당 계란을 특정한 업체로부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재고 관리. 근데 재고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just in time, JIT. 그죠? Just in time 재고 관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하고 그리고 이 공공기관으로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영업 허가를 받는 영업 신청 그러니까 뭐 사업장 신고, 사업자 신고라든가 혹은 위생 뭐 점검이라든가 등등 어떤 뭐 정기 점검이라든가 등등의 어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요런 한 과정들도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이 제주시 연동에 있는 국수 만찬을 제주도에 있는 모든 업체, 모든 업장에 한번 이 방식을 확대해 보자는 거예요. 제주도에 보면 뭐 한라산 소주도 있고 제주 막걸리도 있고 그리고 기아 현대자동차도 있고 현대자동차 있고 또 수천 개의 음식점도 있고 그리고 도소매도 있고 마트도 있고 편의점도 있죠. 그리고 편의점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등등이에요. 이러한 모든 제주도에 있는 모든 업장, 모든 개인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제주식 연동의 국수 만찬에 적용하는 이런 방식, 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제주도 전체가 하나의 인트라넷이 되겠죠. 인트라넷. 제주도 전체가 하나의 대기업이 되는 거예요. 제주도 인트라넷 혹은 제주도 전체가 하나의 삼성이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현대자동차의 각그 부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라인별로 정말 치밀하게 재고들이 움직여요. 그죠? 하나의 라인에서 다음 라인으로 딱딱 연결되잖아요. 이곳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주도 전체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지금 그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 전자동 은행이고 기존의 은행 시스템에 기존의 은행 시스템에 이러한 부가 서비스를 추가를 하고, 그죠? 그리고 재무제표를 구성을 해서 각 사업장이죠.
각 사업장의 각각의 신용 등급이라든가 신용 한도라든가 한도를 결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택시에이션에서 세무사를 거치지 않고 세금 신고라든가 일련의 과정을 다 대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은행 내에서 주식이나 채권이라든가 파생의 거래를 진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각종 보험 상품도 이용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것들을 아무런 수수료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수수료도 없는, 어떤 종류의 수수료도 없는 은행. 송금 수수료도 없고, 외환 수수료도 없고, 증권 거래 수수료도 없고, 어떤 수수료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 은행은 어떤 뭔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수익이 있어야지 운영이 될거 아니에요. 무인은행이라 하더라도 수익은 예대 마진으로 론 디파짓 마진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로서 이제 수익, 이 수익의 수익 구조. 근데 이 예대 마진도 자동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할 겁니다. 왜냐니까 이 ABC 뱅커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근무하지 않으니까 누군가는 예대 마진을 결정해야 될거 아니에요. 예대 마진은 론 디파짓 마진이죠, 그죠? 론 디파짓 마진. 그러니까 론 디파짓 마진은 대출 이자율과 예금 이자율 간의 차익, 그 차익이 예대 마진이에요. 이걸로 은행 직원들이라든가 은행 자산의 유지 관리 비용을 조달하는 거잖아요. 이게 은행의 원래 주된 수입이죠. 근데 대출 이자와 예금 이자 간의 차익을 또 이것도 자동으로 시스템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구성합니다. 자율 결정.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직원이 없단 말이에요. 직원이 없으니까 시스템 스스로 이걸 결정해서 무인은행, 은행 자체가 한마디로 전자동은행입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개입 없이 동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프론트 엔진 부분이에요. 프론트 부분인데 이것도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굉장히 복잡해요. 모듈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한 국수, 좀 전에 국수 만찬이죠. 국수 만찬 어디 있나요? 다시 보시면은 여기에 예를 들었을 때 고기 국수가 한 그릇이 팔렸단 말이에요. 한 그릇이 팔리면은 이한 그릇 팔린 부분에 대한 수익이 이 국수 만찬이라는 곳의 재무제표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고, 관련 세금도 계산이 되고, 그죠? 그리고 어떤 특정한 뭐라고 해야 되나, 재료 계란이라든가 파라든가 뭐 배추라든가 무라든가 특정한 자원이 이제 어느 정도 어느 선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자동으로 해당 그 식자재라 그러나요? 식자재에 대한 주문이 그 공급자에게 발송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모든 업체, 제조되어 있는 모든 업체들이 어떤 스플라이 체인을 구성합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래서 10만 사업장에 따르면 10만 사업장이 하나의 스플라이 체인을 구성을 하도록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리고 관련 공공 서비스, 공정 행정 서비스도 마찬가지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하는 거예요. 이게 말은 좀 간단한데 사실 시스템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꽤 복잡해요. 꽤 복잡한데, 꽤 복잡하다 하더라도 이 하나하나씩 제가 이 시스템 내용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정리되는 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구성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기존에 있는 리얼타임 피닉스라고 하는 이 책이죠. 이 책에서 이 책에 있는 코드를 지금 2023년 버전으로 바꾸고, 지금 2018년 버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냥 돌리면 안 돌아갑니다. 지금의 엘릭스나 피닉스 버전하고 안 맞아요. 기존의 버전하고 맞게끔 바꾸고, 그리고 세 가지를 합니다.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는 업데이트하는 거고, 소스 코드 업데이트. 소스 코드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로 작성되어 있는 모듈들을 다 없애려고 그래요. 리트 모듈. 상당히 많은데, 자바스크립트 모듈들이 한 10개 정도 있는데, 이 10개 모듈들을 다 없애려고 합니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코드들도 리스트럭처링, 리팩토링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목적, 우리의 ABC 뱅크에 보다 적합한 형태, 보다 적합한 형태 될수 있도록
리팩터링도 고생합니다. 해서 이 작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의외로 지금 제가 조금 애먹고 있는 부분은 자바스크립트 부분이에요. JS 파트 이 부분인데 이 JS 파트 부분을 어떻게 이걸 다 제거를 하느냐, 다 없애느냐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조금 시간이 좀 걸립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데 어쨌거나 마무리 지을 겁니다. 어디 가버렸나요? JS 여기 있군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들 정리를 하고, 다 채널이에요. 소켓하고 채널들인데, 요거 정리하고, 그런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요 기능들 다 구현해서 시연을 할수 있는 상태까지 되면은 다음 에피소드로 연결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2주 정도는 더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일 많은 부분이 프론트엔드 부분, JS 부분, 요걸 처리하는 부분이에요. 요걸 다 라이브 뷰 방식으로 다 바꿀 겁니다. 라이브 뷰. 그래서 개발자들이 자바스크립트를 다룰 필요 없이 바로 프론트엔드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2주쯤 뒤에, 빠르면 1주, 늦으면 2주쯤 뒤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주도 전역을 하나의 인트라넷으로 구성하는 그 작업까지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람직하다 그러면은 ABC 뱅크를 제주도 내에서 한번 필드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요. 필드 테스트를 한다면 기존의 은행들이 있는 상황에서, 근데 ABC 뱅크는 은행이 아니잖아요. 은행이 아닌 상황에서 예금이나 대출을 할 수는 없죠. 한국법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을 한국의 실정법, 한국의 법, 한국의 금융 관련 법안이죠. 금융 관련 법규라고 해야 되나요? 금융 법규가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성하는 ABC 뱅크의 각 모듈들을 테스트해 볼 것인지 그것도 좀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고민해서 어쨌거나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한번 제주도만을 한정적으로 해서 한번 이 우리가 구성하는 시스템을 실제로 한번 시연을 하고 필드 테스트를 한번 해봤으면 싶어요. 베타 서비스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 남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남았어요. 뭐냐니까 ABC라고 하는 화폐입니다. 화폐. 이 화폐는 그냥 화폐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화폐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것도 조금 정리되면 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에서 ABC라고 하는 커런시예요. 커런시고 이 암호화폐가 아니에요. 암호화폐도 아니고 국적 화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암호정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비트코인 같은 비트코인이나 이스리움 같은 어떤 크립토 크런시가 아닙니다. 크립토 크런시가 아니고 그리고 피아트 크런시도 아니에요. 피아트 크런시도 아니고 국제화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분명히 화폐로 기능을 해야 돼요. 에셋백드 크런시잖아요. 그래서 자산이 그 가치를 담보하는 화폐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암호정표를 발행해서 뭐 떼돈을 번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굉장히 건전한 형식으로 화폐를 구성하게 될 거예요. 기존의 국제화폐와 호환이 되면서 그 가치를 담보하는 자산이 있는 그런 형태의 화폐가 될 텐데 요거 어떻게 구성하는지도 일단 이 모듈 방금 말씀드렸던 요 모듈 있잖아요. ERP까지 다 구성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어서 또 진행을 연속적으로 진행할 거예요.